나 세율이 고양이 희망이 3년 6개월 전 잠깐 집사를 만나 가족이 된 줄고 우두머리 자리는 내 거였지. 사료, 관식, 사냥놀이까지 모든 내 차지였는데 2개월 전 어디서 큰 돈도 없는 꼬맹이가 들어온 내 삶이 고달파졌어. 좀 앉자 이기가 길어질 것 같다. 요즘 살 맛이 안 나. 그 녀석 때문에 곰팡이 피부병까지 얼마 약까지 먹고 있어. 맞아, 저 녀석이야. 제발, 제발 오지 말라고! 내 차례인가? 나 이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조롱이라고 해. 내가 맘만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지. 내 진가를 보여줄게. 희망씨, 짧은 여생 겁나게 한 바퀴 놀아보자고. 꼬맹이가 겁도 없구나. 각오해! 쟤는 이것도 아니고. 무슨 섭섭한 말이야. 스트레스는 역시 먹는 게 최고지. 그래만 힘 먹어도 나는 효과가 될 테니까. 귀찮은 녀석. 피하는 게 상책이지. 감당이 안 되는구나. 까망아, 도와줘! 날 부른 거야? 내 소개가 늦었고. 난 이 집의 홍일점 까망이야. 포도하고 카치한 게 매력이 싶어. 나도 이 녀석 때문에 골치라고. 난 이 집에서 빠져줄 테니 잘해봐. 무책임하긴. 몇 번을 지어봐가도 계속 덤비는 꼴통을 어떻게 감당해? 나 몰라.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? 나랑 놀아주는 게 좋을걸? 끈질긴 녀석이네.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. 잠깐 털장 거르고. 요즘 집사가 내 귀여운 매력에 푹 빠졌단 말이지. 잠깐, 무슨 냄새가 나는데? 까만 누나였군. 하늘에 숨는 거 찾을 줄 알았어? 그렇던 제대로 했지 마!
까분다. 다음에 안 받을 거야? 진정한 승자는 바로 나야. 만찬을 즐겨야지. 집사 혹시 나 그런데? 어린 양이 밥이 더 맛있다.